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의 기본은 역학조사입니다. 방대한 양의 정보를 분석해 감염고리를 찾고 위험한 지역을 알아내기란 간단치 않은 일인데요. 범죄 수사에서 쌓인 빅데이터 분석 경험이 역학조사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많은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연결망,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감염고리를 나타내는 관계도입니다. 원래는 경찰들이 보이스피싱이나 분양사기 범죄를 수사할 때 쓰는 사회연결망 분석 방식인데 이게 역학조사에도 적용된 겁니다. 통화와 계좌 내역을 토대로 한 이런 수사 방식으로 피의자가 누구고 조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젠 역학조사에 활용되며 숨은 감염자와 집단 감염지간 연결고리를 찾는 데 활용됩니다. 특히 지난해 금양 오피스텔 방문 판매 관련 집단 감염이 대전시와 연관됐다는 것을 밝혀낸 것도 경찰 수사 방식이 접목된 덕입니다. 물론 목표는 틀리겠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게끔 하는 결은 그 유사합니다. 역학조사에 경찰을 투입한 건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로 발빠른 방역 대응에 한계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조사관들이 종이나 파워포인트에 그림을 그리고 엑셀 정보를 손으로 입력하는 방식의 역학조사가 질병청에 경찰을 파견하며 보다 더 과학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질병청에 투입된 경찰관은 모두 7명입니다.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이 심층 역학조사에 투입되니 면담 과정에서 일부 거짓말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확보하는 정보들이 다 파편적인 정보들입니다. 그걸 하나로 합히면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역학조사에 많이 도움이 됐다. 고강도 거리두기가 이어지지만 코로나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 상황. 늘어나는 확진자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어 이런 전문 인력의 동원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에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행정명령에 따른 자진 검사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발동된 뒤 지금까지 2만 700여 명이 자진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55명이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내일까지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선업계의 수주가 크게 늘어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지만 뒷받침할 인력이 없어 고민에 빠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된 인력인 외국인 노동자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암의 대불산단 한 선박구조물 제작업체. 수주 물량 증가로 10명 이상 직원이 더 필요하지만 지금은 구할 길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력인 외국인 인력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국에서도 보내줄 수가 없고 우리 내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통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상태로 가다가는 품질하고 낙기 또 공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많은 일감을 제시간에 납품해야 하는데 일손이 달리다 보니 이른바 잔업과 특근 등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넘기기 일쑤입니다. 이마저도 힘든 업체들은 예정된 물량을 줄일 처지에 놓이는 등 조선업계 훈풍 속에 오히려 가슴 졸이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국인들 수급이 어렵습니다. 조선업종이 이제 좀 힘든 업종이다 보니까 내국인들이 조선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현재 전남 지역 조선업 노동자들은 대략 19,000명. 인력 부족의 숨통이 트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1,200명 이상이 더 필요합니다. 조선업 모세혈관인 협력업체의 인력 수급이 걸림돌이 되자 업계에서는 늘어나는 수주에 대비할 대책을 긴급히 찾고 있습니다. 핵심으로 꼽는 건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 폭을 늘리는 쿼터 확대와 비자 연장입니다. 협력사에 대한 인력 수급이 문제가 되면은 이로 인하여 원청의 생산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쿼터 확대와 비자 연장 등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산업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고용지원마저 끊기면서 조선업계의 인력 수급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산업재해를 한 번이라도 겪고 나면 극심한 트라우마 때문에 일상생활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고통에 시달리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산재를 인정받는 확률은 전체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허술한 산재 보상 제도를 점검해봤습니다. 여수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승남 씨는 매년 1월이 되면 간헐적인 흉통에 시달립니다. 지난 2013년 2월 7일 함께 일하던 동료 A 씨가 앞차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난 이후부터 시작된 증상입니다. 1월 말이 되잖아요. 가슴이 쪼여 아파요. 2월 달 되면은 막 답답해서 막 숨 쉬기가 힘들 정도로 막 그래요. 아, 왔구나. 돌아가신 그날에 왔구나. 길이 왔구나. 청소차 내부를 정리하는 마무리 작업을 하던 도중 일어난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벌써 8년이나 지났지만 영안실에 누워있던 A씨의 모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지를 않고 있어서 눈을 감기려고 이렇게 하는데 안 감겨지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눈을 마사지해서 감겨주시는데 그 장면이 아직까지도 생생을 해요. 전형적인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지만 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산재 인정을 받는 과정이 험난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전국 산재 신청 건수는 모두 12만 4천여 건으로 이 중 11만 3천여 건이 산재 인정을 받아 90% 이상의 승인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형별로는 크게 달랐습니다.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는 승인율이 높았지만 질병의 경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뇌, 심혈관 질환의 경우 37%밖에 승인을 받지 못했고 암이나 근골격계 질환은 60%대,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70%대에 머물렀습니다. 거의 대부분 승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랑 해당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의학적, 과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승인율이 상대적으로 되게 낮게. 특히 업무상 질병 유형 중에서도 PTSD로 산재 신청을 해 인정을 받은 경우는 전체 산재 승인 건수의 0.03%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청을 해도 인정을 받지 못하니 공상 처리를 하자는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차라리 현실적이라는 인식이 높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굉장히 크게 갖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에는 치료비 얼마 줄게 이걸로 마무리하자라고 공상 제안이 많이 들어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받고 포기하자.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산업재해에 내몰린 노동자들. 법의 보호막이 너무 얕은 탓에 트라우마와 함께 살아가는 길로 또다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병설 유치원 통폐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병설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가 낮다고 판단해 재구조화를 통해 2025년까지 92개의 병설 유치원을 36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병설 유치원의 순기능을 무시한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통폐합 추진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라고 요구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80대 노인을 폭행하고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의 국민참여 재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3년 동안 보호 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나주시 자신의 집에서 80살 B씨와 부동산 소유권 문제로 다투다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올해로 16번째를 맞는 문화콘텐츠 박람회 광주 에이스페어가 개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미래 핵심 산업 기술로 꼽히는 메타버스를 선보이고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수와 백댄서들이 가상 무대에 오릅니다. 공연을 보기 위해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도 속속 무대 아래에 모입니다. 코로나19로 만날 수 없었던 가수와 팬들이 비대면 상태에서 음악으로 교감합니다. 현실 세계와 동일한 사회문화 활동이 가상에서 이루어지는 메타버스 기술로 인한 변화입니다. 추상적으로 느껴지던 것들이 여기서 직접 체험도 하고 보면서 되게 저희 생활이랑 많이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상 공간에서 현실의 가수가 공연을 했다면 이번엔 현실 공간에 가상 사물이 옮겨집니다. 메타버스 장비를 쓰자 눈앞에 가상의 세계가 펼쳐지고 가상의 사물인 지구를 내 손으로 밀었다 당겼다 옮길 수 있습니다. 뭐 안경에 뭐 문자 메시지가 보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각 정보를 준다는 게 가장 특징이에요. 올해로 16번째를 맞은 2021 광주 에이스페어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에이스페어에는 다양한 국적의 340여 개 업체들의 최신 문화 콘텐츠가 소개됩니다. 특히 메타버스 그 이상의 콘텐츠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선 가상 미술관 방문, 가상 유명인 등 다양한 메타버스 기술이 선보여졌습니다. 국내 최대 최고의 전시회로 개최가 되고 있고요. 메타버스 기술을 현장에서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문화 콘텐츠 사업의 지금과 미래를 보여주는 광주 에이스페어는 오는 12일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7090 향수를 거리로 소환한 광주 추억의 춘장 축제가 2년 만에 돌아옵니다. 광주 동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취소한 추억의 춘장 축제를 올해는 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18회째를 맞는 추억의 춘장 축제는 오는 11월 3일부터 닷새 동안 5.18 민주광장과 전일빌딩 2, 4호 등 동구 일대에서 힐링 예스 춘장 축제라는 주제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관람 인원을 제한해 펼쳐질 예정입니다.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 광주시 의료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은미 의원은 긴급재난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수행기간만 2년여 가까이 소요되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광주 의료원 조기 건립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예타 면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무안 광주공항 통합은 당초 지자체가 합의한 대로 올해 안에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서 의원은 국토부가 무안 광주공항 통합 시기를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는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2018년 전남도 광주시 무안군이 체결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토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번 달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 총장과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범시도민 지원위원회가 오늘 전남도청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한국에너지공대의 성공 개교와 세계 10위권 공대 육성을 위한 뜻을 모았습니다. 내년 3월에 개교하는 한국에너지공대는 전남도와 중앙정부, 에너지공기업 한전이 함께 만드는 전국 최초 공공형 특수대학으로 재학생 모두에게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장학 제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섬진강 수해는 부족한 홍수 조절량과 댐 운영 미흡 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